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그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해 갖는 관심은 유별납니다. 부를 축적하는 지름길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분양되지 않은 물량이 쌓여가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 판교 등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2010년 부동산 경제를 알아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용산 참사에 대한 협상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용산 철거민 희생자 5명에 대한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취재했습니다. 네, 참사가 일어난 지 355일 만이었습니다. 범국민장으로 치러진 이번 장례식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3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용산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9일 용산 참사 희생자 5명의 운구 행렬이 늦은 밤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용산 참사를 둘러싼 협상이 345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였지만 장례 절차와 유가족 보상 문제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비와 협상 반쪽 협상 논란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이번 합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협상 타결 소식 다음 날, 우리는 남일당을 찾았습니다. 희생자 5명의 영정은 아직 사고 현장에 남아있었습니다. 유가족에게 새해를 불과 하루 앞두고 들려온 협상 타결 소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분들을 빨리 보내드려야 되잖아. 돌아가신 분은 이렇게 마냥 작년 1월 달에 이 추운 겨울에 그 물대포를 맞아가면서. 작년 1월 20일 한강로 남일당 빌딩. 용산 재개발 지역 강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김영덕 씨의 남편 고 양회성 씨도 막루에 올랐던 철거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에게 성실한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화목하게 그냥 풍부하게 그냥 진짜 호화스럽게는 살지는 못했어도 화목하게는 살았어요. 화목하게는 살았는데. 이곳에서 두 아들과 함께 가게를 하는 것이 남편의 꿈이었습니다. 4년 전 남편은 2억 4천여만 원을 투자해 이곳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보상금은 6천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기술을 배우자, 그리고 우리 식구끼리 장사를 하자. 그런데 그 꿈은 깨진 것 같아요.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들은 도심 테러리스트로 규정됐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내가 힘든 거는요. 정말 아들 정말 그 구치소에 있어도 아들을 정말 내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고요.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요. 그 춘대서 뒹굴 생각하면 너무 보고 싶고 불쌍하고. 전재숙 씨의 아들 이충현 씨와 아버지는 함께 망루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고 살아남은 아들은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 3분의 1은 공개되지 않은 채 이충현 씨의 재판은 진행됐습니다. 아들! 이충현 씨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상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일당에서의 마지막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다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남편을 잃고 아들이 구속된 노모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죄를 부르러. 미사가 끝날 무렵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6일부터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충현 씨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처음으로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임시 분향소가 아닌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정식으로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1년 전 죽음을 잊지 않고 찾아온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구치소로 돌아가야 하는 이충현 씨도 부인과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유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년 내내 고통을 주시고 이때서 이렇게. 이튿날인 8일 아침 정운찬 국무총리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한 걸음 양보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정책 좀. 네, 그럼 그걸 재개발 정책은 정말 잘 고치겠습니다. 예, 네. 정말 고쳐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이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세요. 예. 총리의 사과와 약속을 위해 유족들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허망하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냥 막 뭐라 그럴까 불안하다 그럴까 그냥 어떻게 모든 마음은 막 이렇게 안절부절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붕 떠 있는 느낌. 김영덕 씨의 남편은 355일 만에 냉동고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길은 경찰이 호위했습니다. 범국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추운 날씨에도 수천 명의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서로가 힘이 되고 국민까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라도 장례를 추천해 주셔서 다행이다 싶어서 좀 더 사회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애초에 이런 일이 없는 없게끔 하는 제도가 좀 마련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을 포함한 귀중한 인명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아픔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1년을 뒤로한 채 유가족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집에 가는 게 무서워요.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면 홀로 쓰기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혼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용산의 비극은 일단락됐습니다.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은 오는 6월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원주민은 물론 세입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겁니다. 분양만 받으면 아파트 값은 당연히 오른다.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통념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분양받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도 등장했습니다. 2010년 부동산 전망, 김지영 PD가 취재했습니다. 2009년 기준 전국의 아파트는 총 628만 5천여 가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자 삶의 목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아파트를 갖는 것으로 실현된다. 상상할 수 없었던,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이 시대의 마지막 클래스. 3세대 주상복합의 시작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던진 일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한 달 전 분양을 시작한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대거 미달됐다. 봤더니 1, 2, 3순위 다 미달됐다고 나왔어요. 네, 네. 얼마나 미달이 됐어요? 많이요. 많이? 지금 2,700세대인데 3순위가 들어온 게 1,000개 들어왔어요. 청약만? 1순위, 2순위, 3순위 들어온 게 청약만 1,000개, 그러니까 1,700개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 기대가 컸던 청라지구. 여기서 분양된 한 아파트는 청약률 23대 1을 기록했다. 청약을 한 사람들이 모두 계약에 나선 것은 아니다. 다른 데도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높은 분양가 이걸 물론 마음에 들긴 해서 할까 하고 와보긴 했는데 고민 중이에요. 아, 해야 할지 뭐 안 해도 1순위가 날아간다고 해도 다른 데 미분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게 청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하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나 현재 이 단지는 미분양 상태. 매수자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봤어요. 그래서 4순위까지 다시 이제 그러니까 계약 포기한 거 하고 그다음에 부적격자들 매물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이제 나왔잖아요. 4순위로. 그 김포의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미분양 나요 지금. 한국의 베니스, 한강 르네상스 등 화려한 수식어로 주목받았던 한강신도시. 2009년 총 6천여 세대가 분양을 시작했다. 하지만 3순위 청약까지 미달됐고 현재 청약권은 상관없이 선착순 분양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서만 정부 공식 집계로만 한 12만 5천 억 가까운 이렇게 분양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약 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한 4만 5천 억 정도는 추가로 미분양으로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판교와 광교 사이 용인 지역의 노른자 입지로 꼽히는 성복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저쪽에서는 80% 넘었다 그래서 아 그럼 거의 분양이 잘 됐구나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한 분도 있어요. 실제 분양률은 절반 남짓. 완공을 5달 앞두고도 미분양이 계속되고 있다. 미분양을 털기 위해서 건설사들의 판촉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준공 후에도 미분양 상태가 계속되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을 막기 위한 것. 대상 프로젝트가 저희가 이제 이미 분양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수천만 원 이상 할인된 조건이다. 대폭이나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이런 내용을 듣고 저희는 화가 나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아니 뭐 전자제품 나온 재고 떠리하듯이 떠리한다는 말을 답변 들었을 때는 좀 기가 막혔죠. 어떻게 내 집을 제네가 저렇게 떠리해서 파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부가 다 입주해서 좀 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미분양된 걸 떠리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그냥 돈 다 긁어갖고 중도금 내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바로 떠리가 나오면. 건설사들의 할인 분양에 기존 계약자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하겠다. 마이너스 되더라도? 마이너스로 해와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분양 받아놓고. 계약금은 냈지만? 그렇죠. 이자도 내고 있고. 조금 다 받았는데. 아, 이게 시세지. 큰 아파트일수록 포기하는 금액은 더욱 커진다. 몇 세대 되는데? 지금 현재 57평대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1억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분양권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죠 일단.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약 12만 호, 수도권에만 약 2만 3천 호.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떠도는 미분양 물량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한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나는 원인은 뭘까? 일단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게 시장에서 소화되기에 좀 부담이 있고요. 또 여전히 그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물량들이 대형 평형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부담이 좀 커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올 연말이 지나고 나면 그동안 감소했던 미분양 주택 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만 55만 호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내놓았지만 분양 물량이 워낙 많아 쉽사리 줄진 않는다. 분양 시장에선 대출 규제도 받지 않지만 얼어붙은 경기에 아파트를 구매할 실수요자는 점점 줄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대출을 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택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상환을 하기 위해서 소득이 뒤따라주는 계층이 중산층이 될 텐데 그 중산층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 높아진 현재의 주택 시장 상황에서 주택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여력 있는 계층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인하하는 초강수를 두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3년 전 최고의 입지 조건을 자랑하며 3.3제곱미터당 2,300만 원에 분양했다. 굉장히 그 주택 경기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어떤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만약에 물량을 잡지 못하면 언제 또 이게 집을 사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32대 1, 7대 1 이렇게 당첨되길래 야, 이건 드디어 이제 뭔가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분양 후 3년 상황은 달라졌다. 분양가 할인에 발코니 무료 확장, 생활 가전도 풀 옵션으로 제공된다. 주식장에 계약 그 리스트를 읽고 있어요. 계약 취소 안 했어요.
건설사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다. 기존 계약자에게는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최소 7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셈이다. 저희가 안 팔렸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하진을 해줘갖고 팔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매세대를 위해서 전체를 다 아울려서 혜택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3년 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네. 또 제2의 로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주변에서도 많이 이제 축하도 해주시고 많이 그러셨죠. 네.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전세가 역전돼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으시고요. 계약자분들께서 그 당시 정말 고점이었어요. 네, 김정 PD. 네.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한 3년 걸리죠. 네. 그런데 막상 입주할 때 내가 산 아파트를 세일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손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재량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양을 할 때 각종 호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약자를 모집해 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그런 다음 가격을 내린다는 건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네. 그 하락세를 예상하지 못한 계약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설사들이 대개 확정한 된 각종 개발 호재를 약속하곤 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담보하며 개인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분양시장입니다. 2009년 분양시장의 화두였던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 인천 도심보다 두 배 정도 높은 분양가였지만 분양 불패 신화를 이어갔다.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국제금융도시 청라. 특히 서울 강남에서 청라까지 직통으로 연결된다는 지하철 7호선은 주택 수요자들을 사로잡았다. 최고 300대 1의 청약률을 뚫고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 지금 지하철 7호선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7호선이 연장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늘 수십 년 동안 1호선 라인에 280만 인구가 매달려서 짐착처럼 실려다니다가 내 아이들만은 좀 7호선 타고 환승 없이 바로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만든 홍보책자에 지하철 7호선 계획이 명기돼 있었다. 토지공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땅을 청라의 땅을 분양할 때에는 7호선 연장을 통해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해놨습니다. 그렇죠? 배치 착용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지금? 그 청라 쪽으로 7호선이 들어가려고 했던 예정이었었죠. 아, 이쪽에서? 아, 그렇죠. 아, 그럼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이 밑으로 지하철이 통과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가야 되는 부분이었었죠. 처음에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은 빚을 내 청라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김 씨 부부. 이 집이 지금? 네. 이 집을 이제 마련하시는 거죠? 네. 1년에 한 번씩. 대출을 받으면서도 미래 가치는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 기대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 실제 그때 당시에 그 나왔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또 틀려지니까는 전철 문제, 이런 대중교통 문제가 혜택이 안 되게 되면은 거기서 들어가서 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하는 판단이 들겠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노년에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진짜 컵만 먹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하고 너무 다르게 돌아가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죠. 청라지구의 개발 사업자는 LH공사. 지하철 7호선 연장을 통해 전국 어디와도 빠르게 연결되므로 한국토지공사에서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LH공사에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서 자기네는 그런 적 없다.
팔찌 입고 있잖아요. 팔찌 입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청라가 그러니까 7호선을 넣어가지고 청라 분양을 촉진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셔야죠. 이제 7호선 부분은 이제 카다로그 그런 내용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좀 그런 환경이 좀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원칙적인 것만 미래의 어떤 그런 것만 얘기를 하고 옆에 보면은 구체적인 그 연장 계획은 또 옆에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알려줘야 될 것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계약에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의칙 위반이라는 거죠. 이것은 불법 행위를 형성하게 되고 법 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계획은 무산된 상태다. 많이 놀랬죠. 당연히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세대 수도 많고 여기 당연히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광고도 그렇게 했고 거의 홍보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건설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한 2천 정도면 가능해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 예, 예, 그냥 가요. 2009년 청라지구엔 만 가구가 넘게 분양됐다. 평생 버는 걸 한 방에 사기 당한 거 이건요. 예. 한 4억 5억, 최하 4억 5억 들어갔는데. 예, 그렇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신도시는 잊어라. 서울이 가까운 한강 신도시가 옵니다. 서울을 수도권 제2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김포 신도시. 한강 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최고점에 달했던 2006년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현재 4,600여 세대가 이미 입주한 상태. 유 씨는 이 아파트를 5억 3천만 원에 분양받았다. 당시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인근에서 최초로 1천만 원을 넘어섰고 그는 1억 5천만 원의 빚을 내 입주했다. 신도시에 대한 기대에다 각종 교통 대책에 대한 계획을 믿었던 것. 그럼 처음에는 약간 기대도 하셨겠네요. 가격이 좀 오를 거예요. 그렇죠. 입주하기 전에 뭐 그 꿈이라는 건 말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신도시의 그 환상이 젖어가지고 지금 들어오면 뭐든지 잘 될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차량 조치, 뭐 대중교통 하나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실상은 달랐다.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주변 기반 시설은 공사 중이거나 아직 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서울과의 근접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한강 신도시. 계획에 의하면 작년 말에 서울 고속화도로가 뚫렸어야 했다. 서울로 가는 유일한 길인 48번 국도는 상습 정체 구간. 출근 시간엔 서울 도심까지 2시간 넘게 걸리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경전철 예정. 팜플렛과 광고에서 이 교통수단은 지하철 이미지 사진, 지하철 역사와 도시철도라는 표현으로 입주민들에게 전철 혹은 지하철로 인식됐다. 사진 보니까 이게 우리 보는 지하철 같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죠. 네. 이름만 경이냐 중이냐 이렇게 구분만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버스도 내 딸랑 달고 다니는 꼬마 청룡열차 같은 분위기다. 광고에서 봤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다. 경전철은 전 구간 고가화돼 있고 좌석은 입석까지 포함해 200여 명밖에 탈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 작년 12월, 3,600세대 규모의 두 번째 동시 분양을 시작했다. 모델하우스 구경하러 나왔어요. 아, 네. 어떻게 뭐 좀 계약을 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제 상을 좀 봐야죠. 교통이 근데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오면서 보니까. 현재 청약 신청은 크게 미달됐고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 시청 앞에서 나와 있어요.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여 시세가 하락하자 기존 입주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그나마도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1,040만 원의 분양을 받았더라도 지금 저렇게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은 2년, 3년 후에 매물이 나왔을 경우 지금도 훨씬 2년, 3년 후에도 지금 이 가격도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많은 그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죠. 2006년 아파트 가격 폭등 시기에 분양했던 영종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그 열기에 힘입어 100% 분양에 성공했다. 당시 그 분양 계약 그 분양소 앞에 오니까 이미 한 150명 정도의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몰려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따따방 부동산 아줌마들인데 이제 예, 뭐 피해 5천이다, 7천이다, 뭐 8천이다, 층마다 그래가면서 그때 계약을 했죠. 이 단지는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분양됐다. 아 여기 허물 팔에다가 아줌마가 지금 공항 하나. 하나 사장 들어서가지고 이분은 주가 안 되어 있는데 주가 사상대 얼마 있겠어요? 이 분양가보다 조금 싸죠. 얼마나 싸요? 10%가 그 보증금이잖아요. 네. 분양할 때 계약금 그걸 포기를 하는 거니까. 입주 시기에 주민들과 건설사 간의 분쟁이 있는 상태. 그런데 건설사 측에서는 취재진과 입주 예정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잔금을 내기 전에는 입주를 못하 들어갈 수가 없다는 내용을. 근데 저희가 지금 잔금 20%만 안친 상태지 중도금까지 80% 대출 다 나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저희 입주 예정자들을 지금 집을 안 보여주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분양 당시 이 아파트는 미래가치 브랜드 그리고 완벽한 조망과 최고급 시설을 광고했다. 그럼 그때 분양 당시 상황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조망권에 대한 가격은 2천만 원에서 한 6천만까지 지급이 됐어요. 층별에 따라서. 선생님은 16층이니까 얼마 내셨어요? 한 2,900만 원 정도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망권이라고? 예, 예. 근데 봤더니 이런? 예, 이런 상황이 됐고 실집 무덤도 보이고요. 이걸 조망한다고 3천만 원 정도 내신 건가요? 예, 예. 저보다 더 낸 사람도 더 많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황량한 민둥산과 무덤이 시야에 들어왔다. 건설사에서는 사업부지 이외의 땅이기 때문에 훼손된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망권 프리미엄을 낸 세대는 전체 25%인 250세대. 박 씨도 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한다. 청약 같은 것도 들을 줄도 모르고 있다가 뭐 명품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런 아파트 한번 살아보나 보다. 그리고 분양받고 처음에는 부풀었었죠, 꿈이. 20층을 분양받고 로열층 프리미엄 약 6,500만 원을 더 냈다고 한다. 여기는 지금 20층을 분양받으면서 조망권 프리미엄이. 얼마나 멋있어요. 뒤에 산이니까 공기도 좋고. 그렇게 된 거 알았으면은 처음에 계약을 안 하든지 뭐 그렇게 됐다면은 그렇잖아요.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그 프리미엄을 다 얹어서 받은 건데. 같은 층이어도 조망권이 있는 데는 분양가가 높은데. 그건 약간의 차등을 줄 수 있습니다. 차등을 주셨다는 얘기죠. 약간의 차등은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주변 시설이 전무한 상태. 홍보 책자에 묘사된 주변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카다르구 상에는 진짜 완벽한 시설에 완벽한 환경에 그런 걸 원했던 거죠, 저희가.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밖에는. 심지어 병원을 가더라도 30분 이상은 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 입주민들은 건축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PD수첩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건축비는 이 건설사가 지은 다른 지역의 단지보다 높게 책정돼 있었다.
건축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각 프로젝트별로 각 그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를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 그 정도는 됩니다. 높은 건 사실인가요? 품질이 좋습니다. 전체 세대 절반가량의 주민들이 현재 하자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일부 마감재의 경우 약속과 다른 모조품을 썼다가 교체당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그 일부 고객이 그 하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 부분은 그 저희가 이제 준공전 그 입주자 사전 점검할 때에 지적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준공전 그 하자 부분은 다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입주 완료 시점이 지난 현재 이 아파트에는 전체 세대의 10%가량만 입주해 있다. 네, 이 아파트가 사람들에게 남들보다 더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더 많은 부,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또 동시에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불안과 기대 때문에 과도한 대출을 안고서라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700조 원 넘는 가계부채입니다. 과연 주택구매력이 있는 중산층들이 얼마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은 박준명 씨 가족. 막연하게 했어요. 딱 계산을 한 건 아니고. 근데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나만 많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 하는 그런 부담감이 불안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편한테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죠. 저도 조금 더 보태서 대출 좀 받고 부담이 되더라도 사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말은 사실 계속 했었어요. 제가 1년 동안 모은 것보다 이 집값이 한 뭐 거의 1.5배 정도 이렇게 뛰더라고요. 형편에 맞게 집을 사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내 소신을 가졌던 것을 가족을 좀 비참하게 만든 그런 결과가 돼서 굉장히 그때 미안했죠. 그가 아파트 구입을 미루던 사이 부동산 광풍이 불었고 가격도 크게 올랐다. 현재 실거래가 5억 8천만 원인 이 아파트의 호가는 당시에 7억 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박 씨네 가족은 고민 끝에 집을 사지 않았고 집값은 다시 10% 정도 떨어졌다. 대출을 받아 무리해서 집을 사지 않은 것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면 대출 받아서 은행에 내야 되는 그 이자 부담을 그 돈으로 적금에 예금을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으로 아무래도 그 부분을 여유 있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죠. 노후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가장의 나이가 마흔 넘어가서는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해서 가족이 큰 위험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 재산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불안 요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구입한 많은 비용들을 갚아나가다 보니 실제로 사는 삶의 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통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하우스포어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 가계부채 규모 700조 시대. 우리나라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가계대출 금액 가운데 약 60%는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아파트 구입을 위한 것이었다. 서울 수도권에 사는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 집을 살 때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일단 집을 사고 그다음에 집값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부동산 로또라고 불렸던 판교 신도시. 중산층들은 과연 얼마나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일까? 꿈의 단지 판교를 분석해봤다. 당시 판교의 분양가는 최고를 기록했다.
실제 입주 시점에서는 이 분양가에 세금, 확장 비용 등 수천만 원이 추가됐다. 우리는 최초로 2009년 10월에 입주가 끝난 판교의 두 개 단지 897세대의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심층 분석했다. 실제 거주율, 대출 규모, 인적 사항 등 각종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 판교에 대한 경제적 보고서를 작성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과연 지금 이 아파트에 얼마나 살고 있을까? 10세대 가운데 3세대 정도만이 실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상은 전월세, 즉 임대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입주조차 하지 않은 세대가 4분의 1이 넘는 상황. 판교 분양자 가운데 몇 퍼센트나 부채를 가지고 있을까? 조사 가구의 약 70% 이상이 부채를 안고 있었다. 그렇다면 부채 규모는 얼마나 될까? 평균 3억 원가량의 금융권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받은 세대의 절반 이상은 3억 이상의 고액 대출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5억 이상의 대출자도 10%에 달한다. 부채 규모의 최고 금액은 8억 원 정도. 거의 분양가의 전부를 대출로 충당한 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 분양을 받을 때 혹은 주택을 구입할 때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일단 집을 산다, 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그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 대출금의 규모가 사실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뭐 2억, 3억, 심한 경우에는 7억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일반 가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겁니다. 자재 끼고 해도 임대가 한 3, 4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3, 4억이 대한 이자가 뭐 월 한 200 얼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 그걸 감수하더라도 가져가겠다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은? 예, 이유는 이제 판교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중산층들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은 일정한데 이자율이 갑자기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가게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계 재무 구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어떨까? 언론에서는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보도해 왔다. 우리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 아파트 총 4,424세대 가운데 2009년 매입자 200여 명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봤다. 매입한 사람의 약 90%는 임대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 실거주율은 12%로 10명 가운데 겨우 1명 정도 집주인이 실제 살고 있다는 얘기다. 세대당 부채 규모는 얼마나 될까? 평균 3억 원. 2009년 매입자 가운데 17세대는 5억 이상의 고액 부채를 안고 은마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6억 4천만 원. 전세가로 한 3억에서 4억 가까이. 또 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금융권 담보 대출을 통해서 추가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이렇게 추가로 빌리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저 2009년에 은마 아파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약 6억에서 한 7억 정도 되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겁니다. 가장 많은 매수세가 유입된 2006년 이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률은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3년 동안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고 그만큼 손해본 사람도 많다.
그때 31평을 사신 분이 계신데 그때 11억 2천에 샀더라고요. 11억 2천에 샀는데 그때 용자를 왕창 냈어요. 왕창 내서 샀는데 이제 9억 얼마에 경매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엄청나게 몇억 손해본 거죠. 한 2년 동안 이자 부담하고 한 2억 이상 손해보고 취득으로서 경비 나가고 그래서 그럼 뭐 한 4, 5억 가까이 그러면 네, 그렇지 손해본 거죠. 2004년 이후 지난 5년간 가계부채는 400조 규모에서 700조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 이런 부채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그리고 지금 700조의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한때 복부인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큰 수익을 꿈꾸며 땅과 아파트를 쫓아다니는 아줌마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우리 사회는 집으로, 땅으로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집으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의 경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 집값은 무한정 오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